사과리 해줬어요. 나 메인 뭐 먹을래? 뭐 생각? 이 접시가 경쾌해. 버섯이랑 어니언이랑 스파게티. 고포도가 있어서 좀 맛있는데. 약간 이렇게 생긴 그 빵 있잖아. 이름 까먹었는데 그거 같아. 그 말린 식빵에 고포도 들어있는 거. 예쁘다.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다. 이거? 이거? 언니 로퍼 좋아하는 거야? 아니 요즘 늙어서 그래. 아 할매잖아. 할매. 근데 로퍼가 생각보다 불편해. 근데 이거 사가면 나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. 귀여워. 예쁘지? 너무 귀여워. 이거 약간 스텔라랑 두 마리. 너무 예뻐. 이거 진짜 무슨 개털 같아 느낌이. 내가 너무 사랑했어.
카드 잔디 관리해라. 카드 꽉 잡어. 아니 근데 노란색 언니가 좋아한다는 노란색. 갖고 싶은데. 아니 일반 해도 되는데 그냥 전화로 설명해 주나 봐. 왜 메모지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마켓 더 싸? 맞아 맞아. 와 감사합니다. 저도 이걸 한 번도 아직 안 써봐서. 근데 엄청 국민 아이라이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이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조효진님 브이로그 보고 구매하게 된 제품인데, 이거 보시면 2021년 어월드로 1 플러스 1으로 주고 있더라고요. 두 개랑 이 수분 키패드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건 아직 안 써봐서 아직 잘 모르겠고요. 향은 거의 무향이에요. 이게 좋은 점은 우선 화장도 안 밀리고 발랐을 때 수분크림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선크림 특유의 향이 안 나서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요즘은 아침에 그냥 마지막 기초 마지막에 한번 바르거든요. 수분크림처럼. 요거 요즘 엄청 잘 쓰고 있는
그래서 가방에도 하나 들고 다니고 사무실에도 놓고 집에서도 쓰고 있는 그런 아주 꿀템은 요 바로 수딩 크림인데요. 제가 요런 느낌으로는 몰스 제품이랑 그리고 라네즈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약간 비슷한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몰랐던 브랜드거든요. 근데 이것도 역시 그 조효진님 브이로그 보고서 알게 된 제품인데 향 같은 게 근데 이렇게 발리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물을 증정해주더라고요. 이렇게 두 개 크림 바르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바르거든요. 이게 가장 가벼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은 요 향이에요. 이렇게 엄청 가볍고 이건 여름에 발라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제품이고 이 라네즈 크림은 뭐 국민템 아닌가요? 이미 많이 썼는데 그냥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바르면 엄청 촉촉한 이 두 개 중에 비교하면 이게 더 촉촉함이 오래 간 것 같아요. 이게 가장 라이트하고 이게 중간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촉촉했던 것 같습니다. 국민 이것도 이렇게 이거 받은 제품인데 색깔별로 다르거든요? 근데 저는 티트리가 가장 좋았어요. 티트리 마스크팩은 이 제품이랑 근데 이게 가장 비싸고 이게 그다음 그다음에 이게 가장 저렴한 근데 이 세 개가 가장 제 최애 마스크팩인데요. Thank you.